강우식 후보와 함께 당의 흐름을 바꿔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숨어있는 정치, 그리고 기본과 상식이 살아있는 민주당을 위해 박용진과 강은식 두 사람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움직여야 할 때가 되고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하고 강우식 후보하고 최종적인 단일화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다짐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 강우식 후보하고는 이번 전당대회 기점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의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우식 후보가 저에게 한 두어 차례 토론이랑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박용진은 당의 패부를 드러내는 역할은 했지만 여지껏 당의 흐름을 바꿔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아픈 지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강우식 후보와 함께 당의 흐름을 바꿔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단둘이 만찬 자리 있었을 때에도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둘을 포함해서 새로운 세대가 민주당의 미래의 주축이 되고 미래를 위한 연대, 비전 경쟁에 집중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때 SNS에 올렸던 대우 원칙도 민주당의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주역이 되자는 것이었고 그 다짐을 통해서 출발한 원칙의 확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우식 후보가 말하는 비전의 경쟁, 그리고 가치의 경쟁에 동의합니다. 박용진이 여지껏 해왔던 성과내는 정치가 강우식의 쓸모있는 정치가 맞닿아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유치원사법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재벌개혁의 의지를 실천하면서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박용진의 성과는 순간순간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성과들이 저는 강우식 후보가 말하는 쓸모있는 정치, 물정을 아는 진보의 발자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생각이 지난 여러 차례의 방송 토론, 또 여러 차례의 합동 연설회를 통해서 많은 접점들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강우식 후보가 얘기하는 더불어 성장이라는 훌륭한 민주당의 성장 전략, 박용진이 말하는 사회연대 성장이라는 비전과 함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버릴 수 없는 가치를 함께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숨어있는 정치, 그리고 기본과 상식이 살아있는 민주당을 위해 박용진과 강은식 두 사람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움직여야 할 때가 되고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해 반대하는 단일화여선 안 된다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전당대회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의 미래, 비전 이런 거 함께 만들기 위한 힘을 모아나가야 될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강우식 후보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 낮은 투표율 그리고 일방적인 이런 그 결과 투표 결과들을 보면서 뭔가 이 반전의 계기와 기폭제가 필요하다. 민주당 변화의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혼자서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웅식 혼자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세대, 같은 비전, 같은 방향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접점이 만들어지고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공감하신다면 저는 이제 우리 모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의미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국민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번 주가 지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상으로는 그 절반을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환점을 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식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둘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단일화 관련해서 가능하면 저도 의견을 자제했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전당대회가 어떤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이 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간곡하게 간절하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북 일정을 하고요. 거기 좀 전주에서 1박을 하고 내일은 이제 울산으로 가서 울산 일정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부울경 일정 그리고 또 충청 일정 이렇게 소화하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그 해당 지역들을 다니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전당대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윤망진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불안 정권, 걱정 대통령, 이때 그래도 기댈 곳은 민주당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려면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배신감 느꼈던 민심에게 그의 변화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서 그 변화를 보이기 위한 몸부림 계속 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씩 변화의 조짐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미합니다. 그 미미한 변화가 보다 더 증폭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과 다양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투표율이 많이 낮아서 이게 지금 자칫 어대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념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마음 투표로 꼭 표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그 결과는 민주당의 또 다른 불안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주에 부울경 충청이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 호남인데요. 이번 주 결과에서 미미하더라도 어떤 변화의 기준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다니다 보면서 데드라인을 좀 정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이번 주가 지나면 좀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주까지가 뭐 데드라인이면 좋은 것 같아요. 데드라인을 정하면 또 데드라인을 정한 것이 불필요한 압박으로 보여질까 봐서 그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일정상으로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 이제 눈앞에 있고, 또 호남 경선이 다음 주에 시작되고 하는 그런 시기라서, 또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을 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렇게 단일화와 관련된 말씀을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드리고 간곡함을, 간절함을 표현하려고 오늘 자리를 청했습니다. 장님, 물리투표를 강원시 후보님이랑 좀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계 통화를 한번 하고 만나거나 했던 경험이 중에, 그리고 이때 단일화 관련해서 두 분이서 합의를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압박 안 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기다리면 하는 게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여쭤보자면, 이번 주 주말 전에는 강원식 부모님이랑 또 얘기를 좀 하시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마지막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어쨌든 우리 전당대회 일정 속에서 계속 얼굴은 마주치고 시간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저는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강훈식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제안을 해올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과 가치 경쟁을 중심으로 시간이 한 2주가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접점이 좀 찾아진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주말 중에 관련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압박으로 느끼기보다는 간절한 호소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사람이 민주당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의 전제이자 확인해야 될 지점으로 생각했던 당의 비전과 가치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연대정당과 쓸모있는 정치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 저는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처음에 두 분이 단일화 확인이 있는지. 어떻게? 물밑접촉 하면서 단일화 확인이 아니요, 아니요. 그 물밑접촉이라고 하는 건 그 몇몇 의원님들이 중재를 단일화와 관련된 제안과 중재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서의 접촉은 있었다. 실무적인 협상이라고 하면은 협상이 아니고 접촉은 있었다. 물밑 접촉은 있었다. 협상은 아니었다. 그런 과정을 그냥 저는 전해 듣고만 있었고요. 단일화와 관련돼서는 가능하면 제가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그냥 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싶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여전히 좀 단일화 자체가 그냥 단순한 젊은 세대 교체론에 그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나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뭐 민주당의 규칙에 따라서 단일화하게 되면은 사표가 되기 때문에 좀 단일화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분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강훈식 후보하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연설을 합동 연설회를 하면서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박용진이 생각하는 사회연대정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강훈식 후보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우리 둘의 어떤 접점이 멀리 있는 그 뭐 의제나 그 아주 한 20, 30년 뒤에 어떤 그 사회의 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진보의 재구성과 사회연대 정당으로의 발전을 같이 담고 있는 것이어서 좋았습니다.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단일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무슨 갑작스러운 무슨 사회 실험 그 정당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유류세 한시적 폐지를 얘기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횡재세를 얘기하는 방식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정유회사의 풍기구조를 알고 있으면서 어제는 유류세로 더 풍리를 가중시킬 제안을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또 횡재세를 얘기하는 방식이 민주당의 정책 노선이 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제안이 갖고 있는 재정부담이라든지 혹은 그냥 실험적 제안 투성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걸 들고 나오는 것이 이전과 어떻게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듣고 싶고요. 그렇게 뭐 어떤 실험적 과제와 멀리 있는 의제가 아니라 강훈식 후보와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과제들과 의제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있었던 투표의 소중한 의견은 잘 저희가 담아야 되겠고요.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표결 결과도 저희가 잘 담아야 되겠습니다만 뒤에 그 호남과 수도권의 그 권리당원이 규모가 훨씬 크고 또 대의원 투표도 아직 남아 있고 또 여론조사도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늦어지지만 않는다면 말씀하신 그런 사표 논란 그리고 단일화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은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시간이 더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짧게 하면 이게 마지막 주제인가요? 단일화는? 혹시 모르죠. 또 제가 전주나 울산이나 해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 닫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늘 박용진이 참 간절하더라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의 어떤 경쟁과 연대 이런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재명 후보, 강훈식 후보와 함께 마지막까지 정말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셋 다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강훈식 후보님은 따로 뭐 말씀을 드리셨나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든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연일 따뜻하던. 저 역시 그렇고. 저는 그때 만찬 때 참 좋았어요. 딱 둘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깊게 나누어 보고
또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저에 대해서 아쉽다는 표현, 비판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강원식 후보에게 뭐 우리 앞으로 민주당 같이 책임져 나가자라고 하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그 SNS에서의 그거는 제가 알아서 발표하시라고 했는데 그 강원식 후보가 정리하셔서 저에게도 보내주셔서 꼭 같이 공개하자고 또 역으로 제안 주셔서 했었던 거예요. 그날 합의가 가볍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확인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늘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단일화 관련해서 뭔가 있었나 보다 이런 의견을 혹시 가지셨을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그것보다는 저는 그때 만찬 때 합의의 무거움과 그 진지함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신뢰가 있다. 그리고 뭐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다만 오늘은 시간상으로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그 간절함을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